올라가는 길인데요. 아까 내려왔던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다 봤고 상춘제 녹지원 춘추관 보러 갑니다. 상춘제 녹지원 춘추관 뒤쪽 자리라서 뒤쪽. 이 길로는 아까 안 가본 듯해요. 여기도 아담하고 포근하고 아주 기분 좋은 쿨한 산책로입니다. 숲길이죠. 숲길. 일단 못 가본 곳 세 곳만 가면 일단 명목상으로는 여기 청와대에 중요한 기본 시설들, 설비들은 다 보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. 와, 저기 저런 정자도, 또 정자에 할머니들 앉아서 연못 구경도 하고 좋군요. 정자다. 정자가 있습니다. 정자. 정자. 여기가 정자. 아, 정자. 그림 같다. 정자. 백악교. 아, 네, 아니 앉아 계시면 괜찮은데 이제 골프하시면 안 된다고. 네네네. 경자와 백악교 다리에서 물이 줄줄줄줄줄줄 밑으로 내려가네. 산이라면 와, 물고기 산다. 물 깨끗하다. 와, 물 진짜 깨끗해.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. 정말 다 비치네. 하늘이, 숲이, 나무가 다 비쳐요. 와우. 빨리 들어갈 것 같다. 나르시스가 왜 물속으로 들어갔는지를 알 것 같아요. 저기는 못 들어가는 곳이구나. 나는 여기로 내려가야지. 상춘제 여기는 네. 오만 길이 다 있네. 왼쪽은 수궁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? 혹시 본관에서 관저쪽으로 저기 올라가셨을까요? 네네. 중간에 네. 화장실이랑 관람객 휴게소 있는 곳이 있었어요. 네네네. 거기가 구본관 터거든요. 네. 보셨죠? 네네. 네. 그 자리의 이름이 수궁터인데 왜 수궁터라고 하냐면 네. 조선시대에 왕궁을 지키던 수궁이 있던 자리라 이름이 수궁터입니다. 아, 수궁이 지킬 숫자의 네. 궁궐궁자. 네, 네. 그래서 수궁터고 그 공간터를 네, 수궁터라고 지었는 그러면 거예요. 이제 그 궁궐 지킴이 이제 병졸들이 거기에 네, 네. 원래 청와대가 원래 경복궁 네. 후원이었잖아요. 네, 네, 네. 네, 그래서 거주하던 곳이라서 이름은 이제 터만 그렇게 있는 거군요. 네, 그 네. 공간터인데 이름을 이제 조선시대에 그 왕궁을 지키던 수궁이 있던 자리라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죠. 지금 건물은 없죠? 없습니다. 아, 터만 있다라. 그 공간 터라는 터지성만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천하제일복지라는 예, 네, 그건 봤어요. 천하제일복지고 네. 경무대 터. 경무대 터도 있고 청와대라는 이름 전에 네네. 경무대라고 이름을 불렀죠. 네네. 네, 그 조선시대 지명 이름을 따서 경무대라고 하다가 청와대라고 이름을 불렀죠. 네, 이쪽으로 못 올라가죠? 올라가실 수 있는데 여기 관저 쪽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랑 만나는 길이에요. 아, 관저는 갔다 왔어. 여기 위에는 다 관저밖에 없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진유각 상춘제 춘추관. 네. 정말 친절하다. 그리고 너무 전문적이다. 너무 잘한다. 땡큐 해요. 아, 이 건물 못 봤다. 이게 춘추관 아니면은 상춘제겠죠? 들어가 볼까? 야, 이쁘다. 꽃. 네. 도 not enter. 네. 아, 너무 이쁘다. 이것이 상춘제나 상춘제네 이게. 이게 상춘제네. 오. 상춘제. 이 가을에 저 떨어지는 낙엽이며 햇살하며 하늘 단풍
그리고 숲 어우러져서 이 상춘제 너무 이쁘다. 분위기가 진짜 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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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분위기. 상춘제 항상 봄이야. 여기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게 항상 봄일 것 같네. 상춘 상춘 상춘. 오, 하늘하고 잘 어울린다. 상춘제 앞에는 상춘제 바로 앞에는 이야 대빵 큰 소나무가 하나 있네요. 이게 녹지원인가? 이게 녹지원? 저 소나무는 500년은 된직 거의 보입니다. 그려 어느 쪽으로 가면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요? 이쪽으로 가보자. 이쪽이 바로 상춘제 지나고 여기가 녹지원 소나무. 녹지원 소나무 저기 앞에가 입구에 가면 소나무 관련 정보가 깨알같이 또 쓰여져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뭐 못 와본 동네인데 여기는? 한참 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여기는 내가 못 와봤지? 많이 낯설어. 넓기는 확실히 넓은 모양이에요. 여기 청와대가 출입통제구역도 많고요. 이거는 사이렌 그 신화에 나오는 모감주나무. 모감주나무 신기한 식물들 많다. 오 이쁘당. 아 진짜 햇살에 햇살에 반짝반짝 단풍이. 오, 제대로 단풍 놀이하고 가네. 아 이쁘다 진짜. 단풍 답다.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이 대빵 소나무. 대빵 소나무 소나무에 대한 정보를 잠깐. 어, 없네. 분화덴터. 분화덴터 소나무는 아닌 것 같고. 소나무에 대한 설명이 없네. 있음직 할 텐데. 수령이 500년이 되었다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어떤 사연이 있다느니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이런 현대식 건물도 막 있고 말이야. 청와대 국민품으로. 네 상춘제는 봤고요. 저기는 어딜까요? 녹지원 코스 시작 지점. 많이 본 것 같은데 안 본 곳이 있을까요? 일단 저쪽으로 가면은 관자하고 나오는 거라서 제가 아마도 보았을 거라고 강하게 신념합니다. 산책로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숲에 숲에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들도 많고요. 좋다. 자. 아직 하나 못 봤는데 어디 있을까? 그 시기 아,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. 춘추관. 춘추관 저쪽 방향인데? 춘추관 반대 방향. 아까 놓친 저기가 춘추관의 모양이다. 저 끝까지 나가는 길이군요. 작게 있네. 춘추관.
승추관. 내가 가봤을 거라고 예단하고 패스한, 스킵핑한 바로 그 저 길이 춘추관 가는. 여기도 단풍이, 단풍놀이 딴 데가 살 리 있고 없다. 여기서 단풍놀이 다 했네 완전. 이 정도면 뭐 완전 단풍놀이 다 했는 것 같은데 딴 데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. 춘추관을 봐야 되는데 춘추관을 못 봤어요. 네, 여기 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어떠더니 꼭 이렇게 뭔가 필요할 때는 안 계시죠? 춘추관 상춘지 다 지나가고요. 녹지원, 대빵소나무. 여기가 그거다. 춘추관. 춘추관을 봐야 돼. 아,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찝찝하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. 춘추관 보고 갈 거예요. 춘추관. 야, 이 단풍 넣은 것도 가히 환상입니다요. 춘추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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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춘추관은 어디 있을까요? 아, 밖에 있어요? 아, 나가면 못 들어오죠? 춘추관. 춘추관은 어느 거예요? 저기, 저 건물이에요? 아,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에요? 아, 들어갈 수 있어요, 춘추관에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다 본 것 같아요. 침류각. 침류각 아까. 인정? 침류각. 다 봤죠? 네, 다 헤맨 것 같아요. 드디어. 네. 춘추관은 바깥에 있는 저거고요. 나가면서 보도록.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. 안에서 저기 좋은 그늘에서